자, 빠바 유형 독해, read up 4번. 페이지는 36페이지, part 2 들어가 볼게. 마찬가지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일단은 잘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미리 관계없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어놨다. 자, 그리고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사회적인 통념, 잘못된 생각을 제시한 다음에, however를 통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주제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주제문이 간단해. 너무나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왔지만은 이런 연결사, however, 그 다음에 these, 그 다음에 other specie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 또는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법, 선생님이 연두색이다. 자, 일단 내용 들고 가보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어떤 오해? 대중이 가지는 관계사네. 뭐에 대해서? 펭귄에 대해서 가지는 그 오해는 주어가 바로 오해야. 그렇기 때문에 단수 is다. 앞에 있는 penguins s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자. 자, 이런 오해는 is about their habitats. 바로 그들의 서식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펭귄의 서식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나 봐.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 펭귄들이 오직 산다고. 어디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추운 기후에서. 어디? 바로 남극의 아주 가혹한 추운 기후에서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라?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of the 17 species of penguin, 17종의 펭귄 가운데, 여기서 5분은 우리가 어몽의 뜻이지. 뭐뭐 가운데 오직 네 종류만이 are capable of living, be capable of 할 수 있다지. 살 수 있습니다. 어디서? Antarctica year round, Antarctica, 바로 남극에서. 자, year round, 연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종만 이렇게 남극에서 1년 내내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배치되는 거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간다. 자, 아델리, 뭐 친스트랩, 젠투, 엠퍼러 펭귄, 이 4종은 have all evolved, 저 발달시켜 왔습니다. 특별한 어떤 특징을. 해놓고 이건 관계사네. 어떤 특징? allow, 허락하는 특징. 뭘? 그들이 그 가혹한 환경에서 살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특별한 특징을, 자, 발달시켜 왔습니다. 자, allow 다음에 명사 to 구조, 대표적인 5형식 구조였다. 자, 그러면서 이것들은, 자, 여기서 이것들은 바로 characteristic이야. 특별한 이러한 특징. 이러한 특징들을 포함합니다. 뭐를? thermal regulation, 바로 온도 조절 시스템을. 그리고 생존 본능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존 본능이 뭐였다? make a living both on the ice and the freeze water. 바로 그 얼음 위, 그리고 아주 차가운 물 속 둘 다에서 사는 것을, 이게 목적어, 뭐,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 위에서 그리고 아주 추운 물에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thermal regulation system, 온도 조절 시스템과 생존 본능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종 얘기를 했고, 그러면 펭귄의 다른 종들은 spend, 보냅니다. 그들 시간의 일부를 어디서? 바로 안타르티카, 남극에서. 자, 그런데 그러나 migrate, 이주합니다. 어디로? 더 따뜻한 장소로. 뭐 동안? 바로 번식 시즌 동안에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극에서 1년 연중 사는 종은 네 종밖에 없다. 라는 이런 글이었다. 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순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고, 빈칸 문제 나오기는 뭐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어법 정도만 좀 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다. 일단 순서 문장 넣기 특히 잘 준비하도록 하자.